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칩셋 미디어고요. 코드 번호는 094360입니다. 현재 시각 4월 6일 12시 49분을 지나고 있고요.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제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라고 했을 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칩셋 미디어를 조금 방송하게 될 텐데, 일단 잘 지켜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타는 여러 번 치고 있는데 지금 홈런이 부족한 상황이죠. 네. 근데 그런 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잘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뭐 모회사 같은 경우에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서 보고 있는데, 현재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도 차량용 부족 사태 때문에 백악관에 갔다 온, 지난, 백악관에서 불렀다 그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실제 차량용 부족 사태를 좀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지금 겪고 있죠.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 전장 사업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내 대표 기업들과 현재 조금 협업을 하고 있는 텔레칩스를 주목을 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인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지금 전망 같은 경우에는 같이 좀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그런 관점에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이죠. 뭐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용 부품자 절반,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힘들다. 자동차 부품 업체 절반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특히 올해 하반기까지는 반도체 수급 차질의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연초부터 감산과 생산 중단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현대차, 한국GM 등이 감산을 결정했고, 이 같은 완성차 브랜드의 생산 축소는 코로나19와 맞물려 부품 업계의 유동성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네. 실제 64%의 기업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고, 8%는 1개월 이내에 조달해야 하는 것으로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수급난에 현대차 아산 공장이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기아차 쪽에서는 미국 공장이 지금 휴업을 했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 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뭐 흐름 자체는 상당히 뭐 제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주봉 관점에서 이제 차트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되돌림 구간으로 체크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냥 이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구간들, 이런 고점과 이 고점을 연결하는 구간들에 있어서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절폭이 크지도 않습니다. 손절폭이 크지도 않고 적은 리스크 대비 괜찮은 수익도 기대가 된다. 왜냐? 현재 추세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가가 나온 뒤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조정보다는 조금 이런 추세에 맞게 거래를 하는 게제 관점에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봉이나 주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나쁘지 않다. 그래서 5일선 정도를 다시 한번 재돌파하는 시점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시 한번더 60선의 지지를 현재 지금 분봉상, 60분봉상인 60선 지지 여부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좀 작은 쌍바닥의 형태가 좀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더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와 줄수 있는가. 그래서 이게 약간 순환매가 요즘에 시장이 순환매가 좀 많이 돌고 있죠. 그리고 뭐 사실 최근 메이저 섹터는 아무래도 이제 가상화폐 섹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한 창투사 섹터 가 조금 약간 요즘에 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동차 쪽도 돌 때가 되면은 비트코인이나 아니면은 조금 과열 국면이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 뭐더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도 어느 정도 요즘 분위기나 아니면은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과열 국면이기 때문에 조만간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도 이제 수급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화면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2021년이라고 이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네,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4월 2일, 4월 1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3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일화학 현재가 18,3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8,850원, 손절가 17,300원으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와 셀바스 AI라는 종목이 동시에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